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14선언과 지난해 4.27선언, 9.19 평양선언 등네 번의 남북 간에 큰 합의가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평화광장에서 6.15 정신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악앙상블 소리향의 홀로아리랑 의정부 경기 평화광장이 콘서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을 맞은 오늘 경기 평화광장에서는 한반도 화합을 염원하는 선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6천여 명의 도민들,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파주 옆에 있는 고향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워낙에 북한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평화광장에 와서 이렇게 많은 가수분들도 뵙고 이렇게 아리랑도 듣고 하면서 더 통일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에는 린덴바움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코요테 현수, 자전거 탄 풍경, 윤도현 밴드와 같이 인기 가수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이날 공연 전에는 통일 음식을 맛보고 남한말, 북한말 맞추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평화 홍보관이 마련됐습니다. 합의의 정신을 그러니까 남북 간이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그 평화 기반 위에 번영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런 기본 정신, 이 기본 정신을 시민들과 같이 조금이라도 같이 즐겁게 시민들과 같이 그 정신을 즐겁게 나누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는 9월에는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DMZ 평화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주 TV 김태희입니다.